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김미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7년 차 강남에서 중고생들에게 영어 과외를 해오고 있고 애터미 사업을 투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가족으로부터 치약 칫솔 그리고 폼클렌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했던 건요, 집에 와서 써봤어요. 바로 그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품이 매개체가 돼서 나에게 소득이 된다라는 말에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플랜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정말 이 마케팅 플랜 속에 들어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우리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잘 나와서 끝없이 반복되는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내가 밥그릇을 하나 차지해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완전 다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재심 합력으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치를 느끼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애터미 좀 제발 좀 알아보라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제대로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오고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누구나 그만두지만 않으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들으실 이 마케팅 플랜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착하네, 그 정도까지 알고 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겁니다. 오늘 마케팅 플랜 들어보시고 작게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크게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성공자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정말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고객의 성공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단계,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요, 다단계 옷을 입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소비를 해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소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자니까. 그쵸? 근데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와서 봤더니 여태껏 써왔던 제품보다 품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태껏 구매해왔던 가격보다 훨씬 더 착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빨간 걸로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경제적 이득을 이미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가 다가 아닌 거죠. 소비를 한 것을 모아서 자산으로 바꾸어 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식을 띈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소비를 자산으로? 퀘스천마크. 이거 하나만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를 자산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여태껏 먹고 자고 바르고 씻고 그리고 입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은 여태껏 어디에서 하셨나요? 할인마트, 홈쇼핑, 또 인터넷 쇼핑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뭘까요? 소비자죠. 소비자로 끝이에요. 왜요? 회사가 이익을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마트만 바꿔도 우리에게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수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꼭 이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터미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고 사업자가 소비자인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애터미 쇼핑몰에 가입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쇼핑몰에 가입이 됐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죠. 그랬더니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껏 써왔던 치약, 칫솔, 샴푸, 화장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품들을 마트를 체인지를 해서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애용자가 됩니다. 지속적인 구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좋은 것들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인들에게 떠들게 되는 거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에게 언젠가 후원수당이 들어오고요. 그 후원수당이 한 번, 두 번 들어오고 난 뒤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돈이 들어왔지? 라는 생각을 들고 여기 이런 자리에 오시던지 아니면 석세스 세미나에 오시던지 하시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속도에 맞게 작게 또는 크게 또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두 줄 바이너리라는 구조입니다. 자, 제가 이제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나로부터 해서 좌그룹과 그 다음에 우그룹으로 멤버십을 구축해 내려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서도 역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애터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줄까라는 고심한 끝에 네트워크라는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쇼핑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이 가입비가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쿠팡이나 네이버에 가입하실 때 단돈 1,000원이라도 내신 분, 뭐 전달을 조금 배송을 빨리 받기 위해서 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가입은 가입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애터미는 설립 이래로 10년 만에 1조 매출을 달성했고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조 2천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품이에요, 제품. 자, 무슨 사치품도 아니고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을 가지고 매출 원가 47.2%. 매출 원가 47.2%면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하고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진입비가 없는데요. 요즘에 왜 조그만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 보면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그 옆에 또 카페가 생겨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업비 명목인 거잖아요. 조그만 카페를 차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차리려고 해도 작게는 몇천, 많게는 몇억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그런 명목인 사업 명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너무 맛있는 식당을 갔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고 근데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나요? 아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저기 가서 먹어봐. 정말 맛있고 싸고 좋아. 똑같습니다.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써보고 그 제품을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떠드는 거죠. 광고를 하는 일인 겁니다. 그게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월간 유지비가 없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 너가 사업자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을 못 내? 네, 저는 낼 수 있어요. 왜? 저는 사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하지만 내가 가입한 소비자나 파트너들이 모두 다 몇만 원씩을 내야 한다면 그거를 제가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무한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천수당이 없습니다. 자, 추천수당이라 하면 뭐냐면 제가 제 친구에게 설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내가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올 한꺼번에 싹 다 갖고 볼게 하고서 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요. 예를 들면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되는 30%를 나한테 준대요. 30만 원을.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불편해서 못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영어 학원을 단과로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절대로 단과 학원에서는 같은 과목 선생님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학생 수가 늘고 줄고 하면서 학생들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학생들이 학생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요.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불편해지는 이 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두고 과외로 전환을 해서 한 명, 두 명씩을 케어를 하면서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참 저는 많은 분들에게 떳떳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좀 나갈 거예요. 정말 정말 눈이 또렷또렷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35%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네트워크의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문 판매법에 의거해서 35%의 수당을 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봐야 할까요? 그렇죠. 매출 볼륨 맞아요. 그리고 성장률, 잠재력 그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자, 10년 만에 1조 매출을 달성했어요. 2019년에. 그러면 그 해에 3,500억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풀린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 2조 2천억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그 해에 7,700억이라는 돈이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풀렸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회사 본사 차원에서 박한길 회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조 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요.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10조 매출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조 매출이 일어난 그 해에는 3조 5천억이라는 수당이 풀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순간에 그 시간쯤에 가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해 있을지 머릿속에서 꿈을 그려보시는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PV입니다. 포인트 밸류의 약자예요. 자, 저 포인트 밸류의 약자는 예를 들면 해모임 같은 경우는 8만 8천 원이고 포인트가 4만 4천 포인트예요.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8만 8천 원이니까 거기다 4만 4천 포인트를 빼서 4만 4천 원을 살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포인트의 가치를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 8만 8천 포인트에 대한 4만 4천 포인트는 뭐냐면 회사가 가져가는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50%죠. 그죠? 자, 그 옆에 있는 전 국민이 지금 다 쓰고 있는 이 화장지가 60롤에 42,8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5,600포인트면 대체적으로 한 십몇 프로 정도가 되죠. 자, 이 포인트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마진율이라고 봤었을 때 이거를 회사에서 총 매출 PB 100% 기준으로 분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후원수당에서는 44%, 그 다음에 직급수당으로는 20%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사업을 이제, 만약에 제가 4월 10날에 회원이 가입이 됐어요. 예, 제가 사실 초창기에 이거를 참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적으로 좀 약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에, 내가 이제 4월 10일에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만 포인트가 되면 에이전트가 돼요. 그럼 내 아이디로는 30만 포인트가 평생 누적이 되는 아이디가 쌓여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좌로 A, B, C, D, E 우에도 A, B, C, D, E 다섯 명을 좌우로 달고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이 그래 네가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앱솔루트 하나 살게 하고서 10만 포인트를 샀습니다. 자, 이 10만 포인트의 의미가요. A라는 사람의 아이디 그릇에 평생 누적이 되는 10만 포인트와 그 다음에 나에게 하이 매출로 10만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이날은 이제 5월 10일이었어요. 6월 10일에 B라는 친구가 그래 내가 조금 물건 살 거 있어 하면서 5만 포인트를 삽니다. 자, 저도 이제 그동안에 떨어진 게 있고 하니까 내가 에이전트잖아요. 그럼 내 아이디로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 아이디에서 로그 아웃을 해서 B라는 아이디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물건을 사면 여기서 제가 5만 포인트를 샀어요. 그랬더니 B라는 아이디에 10만 포인트라는 평생 누적이 되는 그릇의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자, 이 10만 포인트의 의미는 또 똑같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의 하이 매출로 10만, 나에게도 10만이 올라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 D, E가 있는데 C라는 사람은 만 포인트를 7월 10일에 샀고 E라는 사람도 만 포인트를 샀고 자, 여기 E, F라는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서 가입을 했어요. 그쵸? 다 같이 가입을 해 나가는 줄이니까 그래서 이제 F라는 사람이 10만 포인트라는 물건을 샀습니다. 자, 이 10만 포인트의 의미는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 10만 포인트의 의미는 뭐냐면 F라는 사람의 그릇에 평생 누적이 되는 10만 포인트와 자, 이 E라는 사람 밑에 하이 매출로 10만 자, D라는 사람은 물건을 안 샀어요. 그래서 포인트 누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입을 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적어도 만 포인트는 달아줘야지 그 밑에서 올라오는 하이 매출 누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C라는 사람 밑에는 11만 포인트가 올라오겠죠. 그죠? 자, 근데 B라는 사람의 하이 매출로도 12만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A 밑에도 역시 12만 포인트가 올라오고 나에게도 12만 포인트가 쫙 올라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일이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요, 내 아이디에 30, 좌측에 32, 우측에 30에서 첫 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카톡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은 주민번호와 은행 계좌를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지금 4월 10일에 가입을 하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볼륨이 늘어나면서 매출 볼륨이나 소비자 볼륨이 늘어나면서 저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후원수당을 주급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월, 화, 일요일은 정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0일에 발생을 했으니까 그 다음 주인 17일 날에 제 통장으로 6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죠. 누구한테 그냥 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저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볼륨이 커지면서 일주일 내내 6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일주일에 36만 원이라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어쨌든 다른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리면
무한 단계와 무한 누적인데요. 이제 볼륨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좌로 100명, 우로 100명을 달았습니다. 능력자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는 와중에 1년 만에 이 E라는 친구가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보니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E라는 친구가 자기 아이디를 딱 들어갔더니 좌측에 천만 포인트 조금 가장을 해서 우측에 0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100명이라는 회원이 계속 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이해하셨죠? 이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오늘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저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무한 단계로 왜 이런 무한 단계나 뭐 무한 누적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다른 마케팅에서는 예를 들면 5단계까지는 50% 인정해 줄게요. 뭐 10단계까지는 뭐 30% 인정해 줄게요. 20단계 밑에는 인정 안 해 줄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없어요. 무한히 인정해 준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한 누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 누적이 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PB 누적이에요. 개인 PB 누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평생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 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 매출 누적이 있습니다. 하이 매출 누적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저는 맨 처음에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들어서 전달받았을 때 내가 에이전트가 되고 좌로 우로 이렇게 됐을 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디는 살아있는 거죠.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소름을 끼쳤습니다. 한편.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 아이디는 안 없어지고 하이 매출 누적된 것만 일정 조건이 될 때까지 아까 얘처럼 천만 포인트 0. 그럼 천만 포인트는 언제 사라져요? 그렇죠. 와우,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30만이 될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누적을 했고요. 자,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내 지인들은 참 말을 안 들어요. 가족이 제일 힘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콜드 컨택을 하다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한 분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행업을 28년 하신 분이세요. 어때요? 상상이 가시죠? 올 스탑. 비행기가 안 떴으니까. 그죠? 정말 힘든 어찌 보면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몇 달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다 사실 불안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 많은 분들도 아마 이 불확실성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눈 감지 마시고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시간 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ACC, RCC, APC라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3개월 과정을 열심히 들으시고 비전을 보신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어설프게 알아보지 마시고요. 입을 떼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 제대로 알아보시고 본인의 같은 여행업을 하시는 분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두바이입니다. 네, 두바이에 계신 분이 맨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고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고 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40시간 남자분이세요. 정말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고 40시간 애터미를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고 궁금한 점들을 직접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오케이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외국 사람들이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글로벌이에요. 나로부터 이렇게 회원이 달려 내려가다가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한 나의 그 라인으로 모두를 다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멤버십들을 나한테 다 인정을 해주면서 오는 건데요. 사실 제가 89학번이거든요. 89학번이면 영문과지만 외국을 나가지 못한 영문과입니다. 근데 90학번, 91학번 때부터 갑자기 외국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인의 지인, 친척의 친척 한번 뒤져보세요. 분명히 글로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글로벌을 할 줄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있잖아. 아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무한 단계에다가, 무한 누적에다가,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그게 가능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해! 그랬어요. 그때는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었습니다.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부하가 일어날 텐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알았었더라면 좀 더 자세히 제가 확 설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놓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당의 상한선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후원 수당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어쨌든 30대 30으로 맞던 포인트 그 매출 볼륨이 어느 날 40으로 올라가고 50으로 올라가고 70으로 올라갑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30대 30으로 맞던 날들에서 점점 볼륨이 커지면서 70대 70으로 맞는 날이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 그릇에도 7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0, 그럼 70입니다. 그쵸? 왜냐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평생 누적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150대 150이에요. 그럼 몇 더 하면 돼요? 80. 그러면은 1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0대 240. 자, 어려우신가요? 플러스 9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40이 되죠. 그 다음, 저는 240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600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 리더분들이 설명할 때 보시면, 그렇게 2000대 2000, 또 5000대 5000으로 소비자 볼륨, 매출 볼륨이 하루에 뜨는 날이 옵니다. 자, 근데 더 먼저 시작하셨고 볼륨이 많으신, 소비자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1억이 뜨기도 하고 3억이 뜨기도 하고 10억이 뜨기도 하겠죠.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예요. 이게 수당의 상한선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누군가에게 아까 그 조건 강제 조항이 하나도 없었듯이 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정말 알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귀한 정보잖아요. 정보 전달 사업이라고 아까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내 아이디는 240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후원 수당을 어떻게 나눠줄까? 아까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제가 지워버렸어요. 44%를 어떻게 풀어줄까요? 하고 회사에서 고심한 끝에 자, 점수를 부여해 줍니다. 구간마다. 어떻게 점수를 부여해 줬냐면요. 자, 처음에는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250점, 300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매출 PB의 44%라는 파이를 일단 그려놔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7월 10날에 수당을 맞았던 그날에 7월 10날에 맞았던 그날에 나랑 똑같이 수당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안 열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5점을 맞은 사람을 10명, 30점 맞은 사람을 4명, 60점 맞은 사람을 2명, 150점 맞은 사람을 1명, 7월 12일 날에 맞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점수를 더해볼게요. 조금 도와주세요.
15정 곱하기 10이면 150이죠. 30 곱하기 4는 120점이고 60 곱하기 2는 120점이고 150점이죠.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300, 400, 540 맞죠? 자, 540이에요. 이걸 왜 우리가 더했냐면 보세요. 매출 PB의 44%라는 거를 그죠? 540조각으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N가입니다. N가. 그래서 지금 현재 N가는 4,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4,000원이라는 거를 4,000원입니다. N가가 지금. 그럼 이 4,000원이라는 거를 1점당 4,000원이기 때문에 곱해 볼게요. 자, 왜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지우고 곱합니다. 그러면 4,000원을 곱했더니 6만원, 12만원, 24만원, 그 다음에 36만원, 6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여기는 120만원입니다. 여기서 끝이죠. 이게 N가입니다. 이렇게 그날 구간 구간별로 받는 거를 얘기하시면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N가로 해서 우리에게 수당이 들어온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4월달에 두바이에 갔었을 때 세미나를 했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매달 이렇게 세미나가 개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원수당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이렇게 120만원까지 맞잖아요. 근데 일요일을 정산 안 하고 한 달로 했었을 때 분홍색으로 가격이 그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실 게 여기서의 볼륨은 166배인데 점수로서의 볼륨은 20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후원수당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받는 거고요. 직급수당도 역시 소비자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많이 받는 건데요. 직급수당은 아까 몇 프로라고 했어요? 20%입니다. 20%인데 이거를 갖다가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어떤 기간을 두고서 이 기간에 일어난 소비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처음 해당되는 이 20% 중에서 10%는 반으로 뚝 잘라서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분배를 해줍니다. 저거를 우리는 N분의 1이라고 합니다. 후원수당은 N가, 직급수당은 N분의 1. 그러니까 정의롭고 균형 잡힌 보상 플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개의 직급이 있고요. 자, 첫 번째 직급이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 말고 세미세일즈부터 시작을 하면 세미세일즈를 SSM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보름 동안에 150이라는 포인트가 올라오는 사람들을 세미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자, 보름 동안에 150으로 올라오려면은 한 30만으로 몇 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30만으로 다섯 번을 맞으면 얼마입니까? 30만원이죠. 5630.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모션으로 20만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름에 50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 직급이 바로 SSM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로는 SM인데요. 자, SSM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약 50, 반달에 50만원이고, 대체적으로 30대 30을 30만 포인트를 쓰는 가구를 한 다섯 가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마스터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일즈 마스터도 역시 볼륨 매출이 조금 더 커져서 250대 250으로 맞는 사람을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30대 30으로 몇 번 맞을 수 있어요? 그쵸? 30대 3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8번입니다. 그러면은 68에 48만원. 그리고 직급수당으로 45만원을 보름에 가져가시면 9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 세일즈 마스터도 역시 이렇게 30만 곱하기 8번, 그 다음에
소비자 그룹을 대체적으로 8가구 좌우로 형성을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해모임과 그 다음에 스킨케어 더 시스템 페임과 이브닝 케어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그룹들을 오토 판매사라고 하여서 따로 또 그룹이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까지밖에 시간 관계상 뭐 설명을 못 드려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나머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요, 여기까지는 포인트로 갔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갔던 경험을 살려서 세일즈 마스터를 양성해내는 일입니다. 하위 직급, 그쵸? 좌로 두 명, 우로 두 명. 자, 그러면 보세요. 세일즈 마스터는 250, 250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도 또 250이 갑니다. 그럼 이해하시나요? 그쵸? 그러면 250, 250, 250이니까 한 볼륨이 750이죠. 여기도 750이겠죠. 자, 그럼 750 대 750이면 뭐죠? 70 대 70으로 30점이라는 점수로 12만 원을 대체적으로 우리는 한 10번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20만 원이라는 후원수당이 들어오고 여기에 직급수당이 8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뉴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현금 프로모션이 있어서 뉴로 다이아몬드를 가시면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론로즈 마스터는 좌로 우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도,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도 역시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볼륨이 커진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조각조각 쪼개놨어요. 직급수당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어마무시하게 커지죠. 그죠? 한번 나중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요, 이제 새해 승급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있고요. 현금 프로모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토 판매사 클럽이 대체적으로 한 지금 8,000명, 9,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리더스 클럽은 연봉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한 몇 달 전에 1,020명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1,063명이 되더라고요. 자, 어떤 기업이 13년 만에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시는 데 있어요? 없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집단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보시면 좀 더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애터미 회원의 다섯 가지 혜택. 첫 번째는 정말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 이득을 이미 누리는 생활비 30% 전략, 제품가 30%, 그 다음 포인트 공유를 하죠. 자, 근데 이제 팀 활동을 참여해서 저처럼 부업도 가능하고요. 다 같이 사업도 가능합니다. 빅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자, 5년 전에 나, 저는 지금 애터미 회원이 가입된 이래로 5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 5년 전에 엄청나게 부족하고 멍청하고 아까 박한길 회장님 말씀하신 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가치를 알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년 후의 나를 한번 그리는데요.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요. 근데 누가 돈 투자하래요?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시간과 열정 투자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그냥 집에 앉아서 뒷방 늙은이로 드라마만 보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셔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과 노력 투자하고 이게 지금 허공에 있는 정말 주변에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성공자의 모습처럼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출어람은 스승보다 나은 제자죠. 근데요, 저는요, 5년 전에 나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5년 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3년, 5년 후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계기가 되시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